여기 폼페이 벌레입니다. 동태평양 등쪽 근처에 서식합니다. 이 놀라운 동물은 생존을 위해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석회화된 관을 만들어 흡연자가 내뿜는 열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. 이 보호 각각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80도에 달할 수 있습니다. 아마도 육지와 바다에서 우리가 아는 가장 열에 강한 생물일 것입니다. 자이언트 튜브 벌레와 같은 다른 벌레들도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서식합니다. 이 서식지는 평방미터당 200마리 이상의 개체가 살고 있습니다. 갈색을 띠고 길이가 최대 2미터에 달하는 이 생물은 입도, 장도, 항문도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심지어 번식까지 합니다.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둥지를 틀고 있는 튜브이지만 몸은 내부에서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.